스타일 뭘 고쳤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요? 네? 아, 그 전엔 아니었는데. 아니, 보면서도 나 계속 눌러볼까 눌러볼까. 아, 안 했습니다,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지금. 회사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보아 씨를? 저에게 뭐야? 공통어가 있어요. 뭐예요? 보아 씨한테 그 뭐, 누나라고도 안 부르고 거의 보느님. 보느님? 네. 보느님 혹은 권이사님. 사실 뭐 시원 씨도 이제는 되게 어마어마한 스타이잖아요. 뭐 중화권에서는 저는 보아 씨 옆에 있으면 매니저죠. 아니 이제는 그럼 네. 이렇게 본인도 이제 좀 성장했는데 네. 여자라는 느낌으로 본 적 없어요, 보아가? 아이고 보아 너무나 과분하시네. 아직도 보느님이시. 아, 그냥 보느님 타입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냥 보느님이에요. 그 보아는 그냥 영원한 그냥 보느님. 저는 무술감독 박정률이고요. 연예인은 아니고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아저씨라는 영화를 찍었었고요. 최근에 우미락의 위대하게에서 선배님하고 액션을 아주 진하게 찍었었습니다. 보아씨만 보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선을 맞추시지를 않으세요. 무술감독님 중에서는 좀 독하고 모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팅할 때도 미팅을 하는데 본인의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오케이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한 4, 5개월 동안 그 체육관에 가서 훈련을 했는데 아 참 굉장히 그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현주 형님은 액션 배우로서 어떻게 소질이 좀 있었습니까? 근데 선배님 이 얘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처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체력 테스트를 해요. 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제 데이터에는 뭐 상중하가 있잖아요. 네. 그땐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 하였나요? 그런 데이터에 아예 없었어요. 아, 상중하에 느낌 있지 네. 않은 어이가 없어서 그런 데이터에 아예 없었고요. 그런... 선배님이 늦게 나왔을 때 이미 김수현이라는 배우는 박기웅이라는 배우는 이만큼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격기 운동은 뭐 안 해봤으면 어떻게 흉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말하지 않으셨는데 몸에 그전에 촬영하다 부상이 좀 심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걸 안고서 계속 그냥 훈련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확 발전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직까지 아니, 아니고요. 아픔을 안고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력이 확 올라올 수 없는 종류의 무술이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내셨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운동에 소질도 없었고 저 잠깐 지금 점점 분위기가 괜히 초대하신 것 같다 그런 표정이죠. 왜 웃었지? 아니 근데 그 얘기 말고요. 액션 하면은 또 최시원 씨 아테나에서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랑 액션을 하고 싶죠. 여기다 전화해요. 저희는 운동할 때 보면 이제 배우들 출석부가 있어요. 나오긴 가장 늦게 나오셨는데 그 출석률은 1등이에요. 성실하신 거죠? 성실한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고 집에 와서. 야, 이거 좀 뭐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남들보다 더 한 분이라도 더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아, 솔직하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요? 이력, 의지로. 그럼 너무 좋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들었다 놨다. 연습할 때 왜 아까 출석부 얘기했잖아요. 네. 많이 나오는 배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배우가 있고. 그게 뭐 출연료와 비례합니까? 실력하고 들어가죠. 실력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싸운 만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운동을 하면서 옆에서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어색하게 그걸 하면서 본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인이 알아요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저는 선배님을 처음 액션 현장 찍을 때 봤는데요. 네. 의상을 입고 처음에 이제 폐공장 씬을 찍을 때 선배님이 처음 나와서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스태프들 반응이 있어요. 박수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찍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조용한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 감탄사예요. 박수를 못 쳐요. 그래서 입을, 그러면서 입을 막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맞았다.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데 오케이. 그때 그 소름이 전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